겨울바다의 불로초라고 불리는 음식이 김이라고 하죠. 어떤 이유들 때문에 그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TV입니다. 오늘 주제는 김을 먹지 않을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게 되면 김을 꼭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럼 김은 우리 몸에 어떻게 도움을 줄까요? 김을 먹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소고기보다 단백질이 많기 때문입니다. 단백질 하면 소고기를 떠올리는 분이 많을 건데요. 소고기 100g에는 단백질이 20g, 하지만 마른 김 100g에는 단백질이 36g으로 소고기보다 거의 2배의 단백질이 김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김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다른 해조류보다 10에서 15% 정도가 더 많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마른 김 5장에는 계란 1개 분량의 단백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김을 먹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눈, 시력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당근하면 눈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시죠? 바로 당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 성분 때문에 그러는데요. 하지만 김의 베타카로틴은 당근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당근 100g에는 베타카로틴이 5513, 하지만 김에는 무려 22500으로 베타카로틴이 4배나 더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베타카로틴이 몸에 들어오게 되면 비타민 A로 전환되고 단백질과 결합해서 로돕신이라는 물질을 생성한다고 하는데요. 이 로돕신은 어두운 곳에서 사물을 인식하도록 돕는 시력 보호에 아주 중요한 물질이라고 하죠. 따라서 시력이 떨어지고 눈이 침침하고 야맹증을 염려한다면 김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김을 먹어야 할 세 번째 이유는 비타민C가 레몬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레몬의 비타민C는 100g당 53mg 들어있지만 김은 100g당 무려 93mg으로 비타민C가 레몬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의 특이한 점은 비타민C가 잘 파괴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과일, 채소의 비타민C는 열에 약하지만 김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열에 강해서 구워도 별 손실이 없다고 합니다. 김을 먹어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칼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슘 하면은 뼈를 튼튼히 하는 우유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김의 칼슘 양은 우유보다 무려 4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숫자로 보여드리게 되면은요, 우유의 칼슘 양은 100g당 110mg, 김은 100g당 490mg으로 무려 4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칼슘이 부족하면은 아시다시피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의 위험이 커지는데요. 김은 부족한 칼슘을 보충해줍니다. 김을 먹어야 할 다섯 번째 이유는 혈압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좀 짜게 먹으면 나트륨으로 인해서 혈관이 수축된다고 하죠. 그런데 김에 함유된 칼륨은 혈압을 내려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고혈압,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신장기능 저하가 있다면 김을 자주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김을 먹지 않을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 다섯 가지를 살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김은 소고기보다 단백질이 많고 당근보다 시력을 더 보호하면서 레몬보다 비타민C가 많죠. 우유보다 칼슘이 많고 혈압을 떨어뜨려 안정화시킵니다. 이쯤 되면 정말 김은 슈퍼푸드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A4 용지 크기의 두 장 정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겨울에 채취한 김은 다른 때 채취한 것보다도 맛과 향이 진하다고 하는데요.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김을 오늘 식사에 곁들이시면 어떨까요? 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